풀뿌리 민주주의 축제라는 지방선거에 공약은 없고 공방만 남았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특정 당 독주 분위기 탓도 클 텐데요. 시민사회가 정책 발굴과 공약 채택 요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김한광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맑은 하늘, 안심하고 마시는 수돗물, 생활 속 적지 않은 고민거리인데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단체장 후보에게는 생활 밀착형 환경관리 등 5대 분야 16개 세부 과제를, 교육감 후보에게는 환경교육 확대 등 3대 분야 9대 세부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발굴한 환경정책은 각 후보 정책 담당자들에게 전달됐고 공약화와 이행 여부까지 감시할 계획입니다. 후보자들의 수용 결과 공개, 공약 평가, 팩트체크 및 실현 가능성 검증을. 장애인 단체도 장애인 복지와 장애인이 살기 좋은 전라북도 공약을 촉구했고, 농민단체는 농업 정책을 기준으로 특정 후보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노동권 존중과 복지 안전 우선의 4대 분야 16개의 전라북도 실행 과제를 지방선거 의제로 제시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 선심성 개발 공약이 아니라 주민들의 기본적인 삶의 문제에 직접 마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각 후보들이 앞으로 이제 전라북도 그다음에 각 지자체, 시군 지자체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고민하고 있다면 노동을 주요한 과제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특정당 독주 분위기에 물려나는 정책 검증이 시민사회단체의 활발한 공약 채택 요구에 후보들의 참여와 유권자들의 관심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